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박주은 뷰티랩에서 나온 두피 딥클렌징 샴푸인데, 이게 이름처럼 이 이름도 그린 라벨 딥클렌징 샴푸라고 해요. 제가 사실 요즘에 머리를 기르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두피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점점 뿌리 쪽이 얇아지는 느낌? 그래서 머리가 다 길렀는데도 예전에는 뭔가 머릿속도 굉장히 풍성하고 약간 머리도 두껍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얇고 뭔가 자라면 자랄수록 힘이 없는 듯이 자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뭘까 알아보니까 이게 샴푸도 이 두피용하고 머리용하고 따로 써야 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박준 뷰티랩은 워낙에 유명한 미용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헤어 케어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두피 전용 샴푸도 따로, 머리 모발용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판매도 하고 쓰고 있다고 해요. 제가 사실 박준 뷰티랩 제품 중에서 트리트먼트 사용하는 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샴푸도 진짜 좋다고 해서 제 두피에 이제 좀 클렌징을 해줄 그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프리미엄 미용실답게 이번에 새로 제품이 출시가 된 만큼 런칭 기념으로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당연히 완료됐고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쿨링감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모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헤어 전문가들이 만든 적절한 조합들이 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탈모 증상 좀 완화시키고 싶었던 분들이라든지 두피에 있는 각질이나 비듬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부드러운 모발들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저도 옛날에 미용실 다니면서 두피하고 헤어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해서 두피 따로 헤어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실천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딱 현실적으로 느끼다 보니 아 관리를 해야겠고 둘이 나눠서 써야겠구나 그런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각질 케어의 끝판왕이라고 해요. 쿨링 성분으로 모공 타이트닝도 가능하고 두피 잔여물들을 흡착해서 세정까지 시켜주고 특허받은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씻어주더라도 굉장히 진정이 되는 그런 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사용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끝나고 난 뒤에 제 두피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